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요약집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업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이 수업 또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끝내야 돼, 끝내야 돼. 그러니까 오늘부터 수업은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그 제1편 보게 되면 부동산법 총설 나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법 총설 파티가 나는 데인데 부동산법 총설 이 부분은 밑에 써놨듯이 이게 독자적으로 출제가 안 돼요. 독자 문제가 안 나오고 뒤에 이제 우리가 다른 법 공부하던 뭐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 부분 연결 그 부분 가서 보기를 하고 6페이지 6페이지면 행정행위, 행정처분, 이건 알고 가야 합니다.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행정행위, 행정처분, 같은 뜻입니다. 행정청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국민에게, 그러니까 행정청이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되면, 그걸 위해서 국민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줍니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의 행위. 그걸 보고 행정행위, 행정처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다 그러면 딱 뭐만 생각하냐? 권리, 의무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의 행위를 보고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하는데 이게 행정행위가 되어야만 행정처분이 되어야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처분이 아니면 행정쟁송의 대상이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이 부분 설명 다시 다 합니다. 그럼 쭉 넘어서 들어가면 국회법 갑니다. 13페이지. 13페이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제 국토계획법에 관한 사항인데, 이제 그동안 공부 많이 해왔으니까. 그리고 국토계획법이 12문제 나오고, 국토계획법 목차를 지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국토계획 목차,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제일 먼저 총설해가지고, 총설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면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하고 용어 그리고 두 번째 행정계획입니다. 용어에서 행정계획이 일곱 개가 있는데 이 행정계획의 지위입니다. 뭐가 위고 뭐가 아래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2장이 계획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서 뭐 행정계획인데 계획 그러면 순서가 제일 위에 뭐가 있거든 순서가 광역계획이 있고 두 번째, 도시 기본 계획이 있고, 세 번째, 도시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광역과 기본 계획 방향 제시하면 집행하는 관리 계획이고요. 2장의 계획이고, 제 3장이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순서가 먼저 계획이 나오고, 나중에 개발이 나오고요. 먼저 계획을 만들고, 광역 기본 계획 관리 계획. 이 기본 계획 보게 되면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일단은 기본 계획 만들죠. 기본 계획 만들어서 개발이다, 방향이다 제시하게 되면 이 계획에서 방향을 주면 이 계획에 맞춰가지만 개발입니다. 이게 개발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가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법인데 규제 대상이 뭡니까 물어보는 개발입니다. 개발이 규제 대상인데 그럼 첫 번째 공부해야 될게 개발 행위가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가 이거부터 하죠. 어떤 행위가 개발 행위입니까? 지금은 5월 달입니다. 1, 2월 수업이 아니요. 개발에는 건, 물, 터, 터, 터.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 토지행정변경, 토지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지. 이런 행위가 금지죠, 금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허가를 받는 개발 행위냐, 안 받는 개발 행위냐, 이거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허가를 받는 것, 안 받는 것 찾아야 되고. 이런 개발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으라. 어떻게 허가 받습니까? 허가 절차 등 이거 말고 세 번째 이런 개발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필요할 때 어떻게 설치하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4장이 제한에 관한 사항 제4장이 제한해가지고 제한은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가 아니고 전국에 있는 토지 중에서 투기적인 거래가 생긴다. 지가 급등하면 그 지역 국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럼 허가구역 지정 절차가 시험 문제니까 허가구역 지정도 봐야 되고,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토지 거래하려면 허가 받으라. 허가 절차 등 보고. 그럼 토지 소유자가 허가 신청하면 엉뚱하게 허가해준 것이 아니고, 시군구가 내가 먼저 살게, 그러고 나온 제도가 선매조입니다. 선매. 세 가지 봐야 되고, 끝으로 이제 5장 해가지고, 5장 기타 해가지고, 기타에서는 무슨 제도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시범도시죠. 시범도시라는 제도, 두 번째, 타인토지 출입이라는 제도, 세 번째, 변명할 기회를 주는 청문, 크게 이제 이런 제도 있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해가지고 이 관리 계획까지 봐야 되는데, 국토계획법이 우리 시험에서 12문제 나오죠. 12문제 나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달 동안 하다 보니까 국토계획 가지고 한 달 내에 하니까 12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든 간에 6문제, 8문제 이상은 맞춰야 자력으로 24문제가 가능해요. 웬만하면 국토계획법 문제는 다 맞춘다 생각하고 덤벼야 됩니다. 14페이지 보면 제1번 법 제정 목적인데 법 목적은 시험에 안 납니다. 법 목적은 시험에 안 나니까 그냥 공공복리 증진이다 넘어가고 그다음에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니까 용어는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포인트는 광역계획과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면 광역계획과 다른 거 보지 말고 광역계획과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인데, 도시. 어디가 도시입니까? 도시. 도시의 범위, 도시의 범위. 도시는 어디가 더? 첫 번째, 특별시. 두 번째, 광역시. 세 번째, 특별자치시. 네 번째, 특별자치도. 그 다음에 시, 군이 도시니까. 군, 그러면 이 광역시 밑에 뭐가 있어요? 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광역시가 도시니까 광역시 안에 있는 그런 뭐가 아니라 도시가 아니다. 그러면 이 군은 뭡니까? 이 시, 군 위에 뭐가 있죠? 도죠. 도. 도 밑에 뭐가 있고 시가 있고 군이 있는데 도는 도시가 아니지만 도 밑에 있는 시하고 군이 도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군 그랬을 때 군 그러면 광역시, 군은 제외한다. 이런 기억해야 되고 도시계획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하나하나 도시, 광역시, 군은 제외하고 하나하나 도시 관할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집중된다. 포인트 3개, 장기계획. 두 번째, 이거 도시계획을 건너뛰었네요. 2번 도시계획 다시. 도시계획이다.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광역시, 군은 제외하고 그 시, 군, 관할계획에 대해 수립하는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이다. 문제 풀 때 도시계획이 딱 나오면 두 가지만 딱 찾는 게 광역시군이 포함인가 제외인가. 두 번째,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을 구분된다. 그러면 딱 잡으면 되고. 세 번째,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에 대한 첫 번째, 장기계획이고, 두 번째 종합계획이고, 세 번째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된다. 장기계획, 종합계획,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된다. 세 가지만 딱 기억하시고. 네 번째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이랑 함정이 없으니까 무조건 맞는 거예요. 도시관리계획은 하나의 도시에 개발, 정비, 보존 위에 수립하는 일정한 계획이다. 함정을 안 쓰니까 무조건 맞는 말이고. 근데 그 일정한 계획이 몇 개 있어요? 여섯 가지. 암기하지, 암기. 여섯 가지를 보려면 뭐라 합니까? 도시관리계획 내용이죠. 첫 문제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이론. 여섯 가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라고 이 도시관리계획 내용을 달리 표현하면 첫 문제에서 이런 물어본다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다 아닌 것은 어떨 때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아닌 것은 이런 물어본다고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내용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은 똑같은 뜻이구나 라는 걸 알고 박스 6개는 이거 암기됐나요 지금? 됐다 그러고 넘어가야 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암기됐습니다. 5번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계획의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그러면 일부 그쪽 가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입니까? 관리계획입니까? 도시 관리계획이다.
처음 볼때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그 말이 나오면 일부를 잡고 도시 관리 계획, 다른 거 보지만 일부냐, 전부냐, 일부다. 도시 관리 계획이냐, 기본 계획이냐, 관리 계획이다. 일부는 일부인데 뭐예요, 일부입니까? 도시계획 수입 대상지역. 도시계획 수입 대상지역이 어딥니까? 하나의 도시. 하나의 도시의 일부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수입 대상지역의 일부, 그 말은 하나의 도시의 일부 이 얘기요. 6번이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은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지막 가서 도시 관리 계획이다. 함재 쓸 수 있는 것은 관리 계획이냐 기본 계획이냐 그것밖에 없으니까 도시 관리 계획이다. 그거 기억하시고 7번이 국가 계획인데 국가 계획은 뭡니까 하면 간단합니다. 국가가 만들면 무슨 계획입니까? 국가 계획인데 국가가 어디 있어요? 국가가 그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처가 국가예요. 국토관리는 어디고? 국토교통부고 환경관리는 환경부고 바닷가는 해양수산부고 산은 농지관리회사고 농림축산식품회사 산관리를 어디 하고? 네, 그런 산림청이에요. 산림청. 그러니까 무슨 무슨 부, 무슨 무슨 처, 무슨 무슨 청 그게 뭐라고? 중앙행정기관. 그 중앙행정기관을 보고 뭐라 한다? 국가야 한다. 국가.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해서 수립을 하는데 국토계획법에 말하는 국가계획이 되려면 국토계획법에 말하는 국가계획이 되려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내용이나 관리계획 내용이 이게 포함이 돼야 국가계획이지.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국가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함된 이것 정신입니까? 국토계획법 국가계획은 뭐가 있어야 된다? 기본계획 내용이나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이 돼야 국가계획이다. 포함된. 거기 보게 되면 기본계획 내용 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이 뭐라고요? 이거라 이거. 관리계획 결정할 사항이 뭐라고? 관리계획의 내용이다. 내용. 기본계획의 내용, 관리계획 내용이 포함된 계획입니다. 그 다음 8번, 이제 8번, 9번, 10번인데 8번이 뭡니까? 기반시설. 넘기지 말고 넘기지 말고 기반시설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컨닝하지 말고 야 컨닝하세요. 컨닝하고 아 순서 잊으면 안 된다니까. 순서 잊으면 기반시설 다음에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다음에 컨닝하지 말고 그 다음 뭡니까? 도시 계획 시설사. 아 이거 순서를 잡아야 시험 문제 풀어요. 시험 봐야 되니까 우리는 그게 뭐냐 도시 계획 시설 사업이다. 순서 기업 순서 기반 시설 글자 4개 안 되면 4개 6개 8개 생각 안 되면 글자 크기 순서로 기반 시설 그 다음에 도시 계획 시설 그 다음에 도시 계획 시설 사업. 물론 여기 행성 군민은 행성 군민을 뭐란다? 군계획시설. 뭐라고요? 군계획시설사. 시민은 뭐라고? 도시계획시설. 군민은 군계획시설. 도시 군계획시설 이러고 읽으면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뭐라고? 도시계획시설. 군에서는 군계획시설. 그걸 모르면 나중에 합격해봤자 업무를 뭐 중개업을 못한다고. 평소 읽을 때 잘 읽으라고. 시에서는 뭐라고요? 도시. 군에서는 뭐라고요? 군 해가지고. 그 다음, 이제, 기반시설인데,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용어. 기반시설, 용어. 용어. 용어는 개념이죠, 개념. 기반시설이 뭔가. 법에서 기반시설은 해가지고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니까 이게 중요하죠. 기반시설은 개념이 없다. 이게 중요하죠. 기반시설은 개념이 없다. 그래서 학원에 개념 없이 다니면 뭐라고요? 기반시설이다. 우리 학원 누가 기반시설이요? 없어요. 아니, 그런 사람 없죠. 그 개념 없이 다녀보라고? 기반시설. 기반시설 절대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개념은 없는데, 개념은 없는데 종류 한번 읽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교통시설. 두 번째, 공간시설. 아니, 많다 그러면 안 돼요. 세 번째, 유통공급시설. 네 번째, 공공문화 체육시설. 다섯 번째, 방제시설. 여섯 번째, 보건위생시설. 일곱 번째, 환경기초시설. 이렇게 종류를 잔뜩 써놓고 이런 걸 보고 우리 뭐 한다? 기반시설이다.
그러니까 그 개발에서 보면 뭐 도로도 있고 학교도 있고 공원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뭐 전기 수도 가스 하나의 도시를 만들 때 기반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 반드시 있어야 돼, 시설이면서 특정 개인이 아니고 도시민이 다 함께 쓸수 있는 공공성을 띠는 시설. 그걸 보고 우리는 기반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는 없다고요? 개념은 없고. 그럼 이제 도시계획시설은 여기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 시설 보고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 관리로 결정이 된 시설.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뭐라고요? 도시계획시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이게 순서 잘 끌고 가야 돼요. 기반시설을 그러면 안 되고 도시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계획하는 사업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순서 그대로 밀려야 용어가 된다고. 기반시설 아는 거 하나만 말해봐요. 알고 있는 게뭐 있어요? 도로. 예,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는 기반시설입니까, 아닙니까? 기반시설이죠. 도로가 뭐라고? 기반시설, 기반시설. 자,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 도로 설치하자고, 도로 만들자고, 설치하자고.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다라고 무엇으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뭘 하는 게요? 결정을 하는 게요? 원주시 도로 계획은 누가 맡아요? 원주시장이. 공사는 누가요? 원주시장이. 원주시장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갑자기 사뚜를 가서 막 파는 것이 아니고 먼저 뭘 만든다? 계획을 만든다.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가 필요하냐? 계획을 만들려면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도 듣고 전문가 토론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여기서 그 도로가 맞다라고 결정하는 그게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 결정했다. 그때부터 뭐라고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이렇게 결정해놓으면 도로가 잘합니까? 공사를 해야 됩니까? 공사를 해야죠. 공사를 해야죠. 달리표는 뭐 해야죠? 사업을 해야죠. 이 사업을 말한다고요? 도시계획 시설사업. 그러니까 도로 머릿속에 있는 도로 그것은 기반시설. 설치하기로 결정을 빵 하면 그때부터 뭐라고? 도시계획 시설. 그거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 뭐라고? 도시계획 시설사업. 이런 개념 잘 잡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는 일곱 가지가 있는데 옛날 이런 게 시험에 안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게 시험에 나와요. 기반시설 연결에 틀린 것은 교통시설 도로, 공간시설 공원, 유통공급 수도, 방제시설 하천, 보건시설 화장장, 환경기초시설 운동장.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연결하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연결시켜야 돼요. 첫 번째 교통은 교통입니다. 교통. 생각하면서 읽으면 다 똑같은 게 나와요. 교통이 뭐였습니까? 대표적인 게 도로지. 그럼 도로든 철도든 항만 공항 다 똑같은 게 아닙니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하고 좌우지간 도로 그리고 자동차하고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교통.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공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통점 뭡니까? 공통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간단하게 시민들의 쉼터입니다. 쉼터. 시민들의 쉼터. 쉴수 있는 공간, 그게 공간시설로. 유통, 그 다음에 공급이요. 유통, 그 다음에 공급. 유통이 뭐가 있습니까? 유통 업무 설비가 유통이고 밑에 있는 시장이 유통이에요. 시장은 유통기를 갖고 있으니까 공급은 공급 봐봐요.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또 석유 설비, 열 공급 전부 다 공급 아닙니까? 수도든 전기든 가스든 통신 그런 전부 다 공급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암기할 내용이 없는데 공동구는 뭐예요? 공동구 공동구 안에 들어간 뭐가 있어요? 예,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죄다 들어있는 게 공동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동구 뭐라고? 유통공급이에요, 유통공급. 공급 개념이죠, 공급 개념. 공공문화체육입니다. 학교, 그럼 공공이네. 운동장, 공공이네. 공공청사는 공공이네. 문화시설은 문화네. 체육은 체육이네. 도서관, 그러면 공공가야죠. 연구시설, 공공. 사회복지, 공공. 직업훈련시설,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얘는 공공하고 뭐 체육 성격을 동시에 띕니다. 자율적인 계획도 공공이고
평선수요실 교통이냐? 안 되잖아요. 공간이냐? 안 되잖아요. 유통공급이냐? 뭘 공급하겠습니까? 청소년수요실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가가지고 쉼터, 공부하고 쉼터. 그런 개념입니까? 근다고 해서 방제도 아니고, 보건위생도 아니고, 환경이치도 아니고, 갈망이 뭐밖에 없다고? 공공, 예, 문화, 체육이다. 그리밖에 없어요. 암기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좀만 생각하면 되죠. 그 다음에 방제는 뭡니까? 재해 예방한다니까. 하천, 유수지, 저수지는 똑같은 거예요. 물이 넘치면 안 되니까 저장하는 하천, 유수지, 저수지, 세는 똑같은 거. 그리고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 전부 다 재예방이고, 재예방. 그것들은 방제고. 보건위생은 파장장, 공동미림, 납골실성, 도출장, 장례식장, 종합의료.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뭡니까? 세 글자를 줄이면 축사망이고, 두 글자를 줄이면 그냥 사망이고. 그거 아닙니까? 전부 다 죽어서 가는데, 사람이 죽든가 아니면 소가 죽든가 다 같은 개념이요. 죽는데, 죽는데, 죽고 난 대로 간다 뭐라고요? 보건 위생이다. 종합의료도, 종합의료도 마찬가지요. 종합의료는 공공문화체육관을 만들고, 종합의료하고 장례식장하고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종합병원 지하에 있는 장례식장 뭐라고? 의료라고, 의료. 나홀로 있는 장례를 뭐라고? 장례식장.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의료나 장례, 그게 그거예요, 지금. 단지 혼자 떨어져 있냐, 같이 있냐, 이 얘기죠. 환경 기초는 얘는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해야 돼, 얘만큼은. 하수도, 폐기물, 수질오염, 폐차장, 하폐, 수폐? 뭐랄까요? 환경 기초는? 오, 수폐, 수폐, 그러면 되겠네. 하수도에 수하고, 폐기물 천식에 폐하고, 수질염에 수하고, 폐기성에 폐하고, 그냥 더 줄이면 수폐네, 수폐. 말 만들어 오세요. 환경 기초는 그러면 환수폐 그럴까요? 환수폐? 폐수? 환폐수? 폐수환? 하여튼 말 만들어 보라고. 예. 쉬는 시간에 결론 내게 그 말 한번 만들어 봐요. 유책이 그런 게 시험 문제 물어보니까 보건위생이다 아닌 것을 이러고 나온다니까. 어찌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오늘 여름 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요? 우리도 사람이 아니에요? 네, 사람 아닙니다. 수험생이지. 근데 저는 사람이거든요. 저 휴가 가야 되거든요. 오늘 여름 휴가는 다 가야 되니까 강릉으로. 얘기 전에 강릉 간다고 강릉에 가면 누가 있다고? 도광자.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네? 도, 광,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다. 그 얘기했잖아요. 진짜 있습니까? 있다니까. 그 집은 절대 물을 안 닫는다니까. 제가 1년에 몇 번씩 홍보를 해주니까. 1년에 수업 듣는 사람이 몇천 명 되거든요. 그 사람이 강릉에 물건이 있다고 강릉 가겠습니까? 그걸 넘겨야지. 공동중개해야지. 강릉에 누가 있다고요? 도, 광, 자, 도, 광, 자. 도, 광,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있다. 기억하세요. 도로, 광장, 자동차 전용장. 어떻게 세분되는 걸 안 물어보고 세분되는 게 뭐냐 그러면 도로, 광장, 자동차 전용장 세 가지만 세분된다. 도, 광, 자.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면 참고해가지고 참고 박스에 학원, 문화재, 아파트, 공장, 의원, 호텔, 교회, 군사시설, 백화점은 기반시설이 아니다. 옛날에는 문제가 기반시설인 것 아닌 것 유착 이게 잘 났거든요. 기반시설인 것은 아닌 것은 그때 당시에 답으로 나온 거 죄다 모아놨어요. 학교 기반시설 아니요? 학교 기반시설. 기반시설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공공문화체육에 공공이지 공공. 학교 기반시설. 아, 컨닝하지 말고 또 뭐 컨닝합니까? 공공이 있어요. 공공에 기반시설이고 그러면 학원. 학원은 뭡니까? 기반시설이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자동차 운전학원. 걔는 기반시설이에요. 걔는 기반시설. 두 번째, 문화재, 아파트, 공장, 의원, 병원? 기반시설 아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 의원?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호텔, 교회, 군사시설, 풍물시장? 기반시설이요. 저기, NC백화점? 애경입니까, 저기? 애경백화점? 그건 기반시설이 아니에요. 시장은 기반시설이지만, 백화점은 기반시설이 아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그것들 몇 번 읽어보세요.
학교는 기반 시설만 학원은 아니다. 근데 자동차 운전은 기반 시설이다. 문화재, 아파트, 공장, 의원, 병원은 기반 시설이지만 의원은 기반 시설이 아니다. 호텔, 교회, 군사시설, 시장은 기반 시설이지만 백화점은 기반 시설이 아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읽어줘야 되고. 도시계획 시설 그러면 기반 시설 중 도시 관리로 결정된 시설이고, 도시계획 시설사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한 사업이고. 개발 지구 단위 개발 행위 건물 터터터 건물 터터터를 성격으로 따지면 몇 가지 나는다? 성격으로 구분하면 몇 가지요? 두 가지. 뭐냐?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잊으면 안 돼. 가장 기본인데. 개발 행위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다섯 가지 행위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두 가지라고.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란 도시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도시계획 시설 사업, 둘, 도시 개발 사업, 셋, 정비 사업. 셋을 뭐라 한다? 도시계획 사업이다. 도시계획 사업. 노트 20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노트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20페이지 보면, 21페이지 보면 있어요, 이게. 노트 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 수도 없이 설명해서 시험 문제 몇년 나온다고. 할 때마다 잊어먹으면 안 돼요. 지금 정도면 개발, 지구 단위, 개발행위. 뭘또 꺼내냐고 쪽팔리게 다 알고 있는데. 설명 다 끝났는데 꺼내기 뭘 꺼내요. 개발행위는 건물 터터터. 건물 터터터를 성격에 따라 분류하면 두 가지. 도시계획 사업이냐, 비도시계획 사업이냐. 도시계획 사업이 뭐가 있다고?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허가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실시계획인가? 도시개발 사업, 허가 안 받죠. 실시계획인가? 정비 사업, 허가 안 받죠. 사업 시행인가?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은 허가라는 말씀을 안 된다고. 그럼 뭐가 허가라고? 비도시계획 사업만 허가다. 그거 잊으면 안 되지, 중요하니까. 거기서 말하는 도시계획 사업이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몇 가지 있어요? 도시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가 도시계획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순서입니다. 순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고, 그 다음이 뭐라고요? 용도 지구고, 그 다음이 뭡니까? 용도 구역. 순서를 알아야 시험 문제 풀려요. 용도, 지역, 지구고요. 우리 국토가 이만하다면 한정된 국토를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으로 쓰는 걸까요? 이걸 따진다고. 어떻게 쓰는 게 효율적일까?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다.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모든 토지를 표현할 때 뭐라 하냐? 전면적이다. 전면적. 모든 토지에다 반드시 몇 가지 구분한다? 21가지. 반드시 뭐라고 한다? 우리는 필수적이다. 필수적. 용도 지역은 전면적이고 필수적이다. 그러면 용도 지역은 전면적이고 필수적. 모든 토지에다 반드시 지정해가지고 규제를 한다. 규제. 무슨 규제 한대요? 무슨 규제 합니까? 그러면 무슨 규제냐? 주택하고 같이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립니까? 주택하고 나이트하고 같이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요? 그러면 나이트하고 판매하고 같이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어울려요. 나이트하고 공장하고 같이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요. 그럼 공장하고 주택하고 같이 있으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려요. 이게 뭡니까? 용도 지역이요. 어울리는 것들 끼진 할 수가 있지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라고 하지 말라고.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주거죠. 주거 기능 위주로, 상업 위주로, 공장 위주로. 용도 지역을 지정해서 첫 번째 무슨 지역이라고? 공장이 되냐 안 되냐? 건축지역, 건축지역.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에 뭐 했다? 건축지역. 공장이 되냐? 된다. 땅 면적이 몇 프로 되냐? 무슨 지역? 건폐율 지역. 위로 몇 층까지 할수 있냐? 용적률 제한. 더 이상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딱세 가지만 제한한다고. 주택끼리 같이 있는 게 효율적 이용일까요? 아니면 주택하고 나이트하고 같이 있는 게 효율적일까요? 이건 효율적이거든요. 효용이 유사한 용도끼리 같이 모여라. 효용이 유사한 용도끼리 같이 모아놔야 그래야 된다고요?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경제적 효율적 이용이다. 세 글자 줄임 뭡니까?
쉽게, 쉽게.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용, 세를 저지르면 국토를 어쩌고? 잘 쓰고. 잘 쓰고. 잘 먹고가 아니고, 먹기를 뭘 먹어요? 잘 쓰고, 잘 쓰고. 그게 뭐 된다고요? 잘 살자. 잘 살자 주교 표현은 뭡니까? 더불어서 다 함께 잘 살자 뭐라고요? 공공복리증진입니다. 경제적 효율적인가 공공문이 전부 이게 뭐라고요? 용도지역이요. 그러니까 이거 찾는 게 지금 우리 시험 문제예요. 지역, 그럼 반사적으로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가 공공문이 증진이다. 두 번째, 지역 기준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정도면, 지금은 5월달이 5월달, 지금은. 우리 수준이 1부터 해가지고, 1부터 해서 자, 10까지 간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다 배우면 두 달 동안 배울 수가 없어요. 몇 년 해도 못 배워서. 그러니까 지금, 혹시 5월달에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강의를, 몇 월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10일, 12, 1, 2, 3, 4, 5, 6인데, 나는 5월달에 처음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분들 뭘 봐야 돼요? 1, 2 봐야 돼.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 깊게 좀 들어가니까 안 돼요. 1, 2가 가장 좋아요, 1, 2가. 1, 2, 가정 1. 반드시 듣고 와서 들으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1부터 10까지 간다 그러면 1부터 3 정도는 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은 이거를 설명, 이거를 갖다, 이거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이거 열심히 설명하고 있으면, 이거 설명하면 우리 학원은 무슨 학원이요? 기초 튼튼이에요, 기초 튼튼. 기초는 완전 튼튼하거든요. 합격생은 단 한 명도 없다. 이거 설명하고 있으면 시험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언제 이거 보겠냐. 근데 이거를 모르면 어쩐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알 수가 없다고. 이걸 설명하시고 하시니까 반드시 1년 과정은 듣고 와야 되고, 듣고 와야 됩니다. 나 여태까지 들어왔는데도 안 되는데, 그러면 1년 또 들어야, 방법 없어요. 들어야 되니까. 기초 안다는 전제에 넘어가야 돼요.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인가 공공문이 증진이다.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중복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설명할 단계로 넘어갔어요. 용도, 지역이 도시관리계획이요. 기본계획이요. 광역도시계획이요.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몇 번이요? 1번이다. 그 정도는 해야 도시관리계획 1번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 용도, 지역 그러면 세 개가 반사적으로 툭툭툭 진행하죠. 머릿속에서 경제적 효율적 이용이다. 공공문의 증진이다. 중복이 안 된다. 관리계획 결정이다. 그럼 용도, 지구는? 지역이 어쩐다고? 전국에는 모든 토지에다 반드시 지정해서 규제를 하는데 지구가 왜 나옵니까? 지구가 왜 나옵니까? 지역으로 이렇게 규제하면 될 줄 아는데 이 규제가 원활하다 원활하지 않다? 원하지 않더라. 그러면 지역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지역의 규제를 무엇을 제한을 어쩐다? 보완한다. 보완한다는 게 무슨 얘기요?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해야 된다.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그러면 뭐라고? 지구. 지구는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얼마든지 돼요. 그 다음에 관리계 결정이요? 기본계 결정이요? 관리계. 그러니까 지구, 그러면 세 가지가 툭툭툭 나와야 돼요.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나? 중복됨? 관리계 결정. 그러면 구역은 뭐예요? 지역으로 규제하고, 지구로 규제하고, 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지역, 지구에, 그래야죠.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한다. 중복이 돼야 안 돼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어쩐다고? 시험이 안 난다. 시험이 안 난다. 시험이 안 난 건 알 필요가 없다.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시험이 안 나와요. 옆에서 누가 물어보면 시험이 안 나온다니까 나 바쁘다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복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다고. 얘도 관리계 결정입니까? 예, 관리계 결정입니다. 그래서 구역, 그럼 구역은 두 가지. 지역 세 가지.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문의 정쟁, 중복, 안됨, 관리계 결정. 지구는 세 가지. 지역의 제한을 강화하나, 중복됨, 관리계 결정. 구역 두 가지. 지역 지구의 제한을 강화하나, 그리고 관리계 결정. 그러면 지역하고 지구는 중복이 될까, 안 될까요? 지역하고 지구는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바탕이 뭐가 들었다? 지역에. 이게 부족하면 커버하려고 뭐가 들어간다? 지구가 들어가니까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지. 그러면 지역하고 구역은 중복이 돼야 안 돼요? 시험이 나오죠. 나오니까 물어보죠. 그것은. 지역하고 구역은 중복. 아, 구역이 개발지원격, 시가 조정격. 이런 데다가 지정하면 중복이 안 되겠지. 이런 데다 지정하면. 근데 이 국토 육지에만 지정한다고.
지역하고 구역은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모든 땅은 뭐가 바탕이 이미 깔렸다니까, 지역이 깔렸다니까, 지정하는 순간 뭐가 된다고 중복이 되지, 중복이. 그러면 지구하고 구역은 중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미 됐잖아, 여기. 이미 됐잖아,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지구하고 구역은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안 되는 게 뭐만 중복이 안 돼요? 지역끼리만 중복이 안 돼요. 지역끼리만. 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전국에는 모든 토지인 게 뭐라고? 전면적. 반드시 하니까 뭐라고? 필수적. 그러면 지구는 모든 토지 아니요? 모든 토지입니까? 모든 토지가 아닙니까? 모든 토지가 아니죠. 그러면 전면적 그 말 대신 뭐라고 쓸래요?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부분적, 일부적 그러지 말고 국지적, 국지적. 지역이 필수적이다. 지구는 임의적이다. 임의적. 용도 구역도 전면적이 아니고 뭐라고? 국지적이다. 그리고 임의적이다.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온다니까 안 배웠다 그러면 안 되니까 다 배우세요. 모든 토지니까 지역은 전면적, 지구하고 구역은 조금 조금이니까 국지적, 지역은 반드시 하니까 필수적, 지구 지정했다가 필요가 없으면 이렇게 없앤다니까 구역 지정했다가 필요가 없애는 거요. 얘들은 임의적, 이런 것도 말해놓고. 그 다음에 15번 개발 밀도 관리구역하고 16번 기반시설 부담교입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교.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개발하게 되면 개발? 지구단이요. 개발하면 이 개발이 무슨 얘기냐? 건축입니다. 건축.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여기에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로가 있어요. 공원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어요. 있는 데다 건물을 또 지으면 이 기반시설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부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부족 안 하면 시험에 안 나와요. 문제가 없으니까. 부족하면 시험에 내 부족하면. 부족이 예상된다. 저 개발하면 어쩐다? 기반이 부족이 예상된다. 예상되면서 개발하면 돼야 안 돼요? 부족이 예상되는 걸 알면서 개발하면 되냐고 안 되냐고. 뻔히 개발은 뭐라고? 난개발은, 난개발은 거. 어떻게 난개발을 막을 거냐고. 간단해요, 간단해요. 부족하면 어찌 해야 돼요? 보충하면 돼, 보충. 부족하면 보충이 어쩐다? 추가 설치. 보충을 하면 되는데 그 동네 상황이 보충이 곤란한 지역도 있고 보충이 가능한 지역도 있다. 보충이 곤란하다. 왜 기반시설이 부족이요? 도로가 왜 부족이요? 차가 많이 오니까. 학교가 왜 부족이요? 애들이 많이 오니까. 수도가 왜 부족이요? 물을 많이 먹으니까. 누가? 소가? 누가? 사람이. 사람이. 소가 차 타고 오지 않잖아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럼 어찌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못 오게 막아야 돼. 결론적으로. 사람 보고 막았는데 사람이 오는 걸 오지만 할 수 없잖아요. 이걸 갖다가. 그래서 어찌 해야 돼요? 사람이 왜 와요? 건물을 크게 지으니까. 건물을 줄이면 돼요. 건물을 크게 안 지으면 사람이 많이 안 온다고. 그래서 이 지역은 건물의 규모를 줄이자. 그게 뭡니까? 개발의 밀도를 통제한다. 개발 밀도 관리교육. 개발 밀도 관리교육. 곤란한 지역이 어딥니까? 개발이 끝나서 뭐가 없다? 빈 땅이 없다. 빈 땅. 그런 동네가 돼요. 조상공.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지역에서 개발밀도 관리교육 진행해서 건물의 크기를 줄이자. 건물 옆으로 퍼지는 건 뭐가? 건폐율. 위로 커지는 건 뭐가 막아요?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게 했어요? 완화하게 했어요? 강화. 그럼 두 개만 딱 잡으면 곤란하고 짠다? 강화한다. 개발밀도 관리교육은 개발인에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데 개발 추가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 용변을 강화 적용하여서 지정하는 지역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고 두 번째 개발합니다. 도로 부족, 학교 부족, 주차장 부족, 공원 부족 이 예상되는데 설치가 가능해요. 무슨 얘기요? 빈 땅이 있어요. 얼마나 있어요? 무궁무진만해. 무궁무진. 그럼 어쩌죠? 설치하면 되지. 설치하면 되는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이 앞에 도로는 이 우리 앞에 도로 있죠? 저 김씨 문중이 설치했어요. 원주 씨가 했어요. 원주 씨가 했어요? 국가가 했어요? 둘 중에 하나 했겠지. 저 도로는 누가 설치한다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족하면 누가 해야 된대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 의무가 있으니까. 왜? 국민 세금 받아갔으니까. 근데 그 돈 가지고 부족하다니까. 설치해야 되는데 빈 땅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니까. 없다가 아니고 부족하다. 그때는 어찌 해야 돼요?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어찌 해야 된다? 설치한다. 너 때문에 이게 뭐예요?
원인자 부담, 원인자 부담. 내가 설치하면 누가 입본다? 네가 입본다. 네가. 네가 이게 뭐예요? 수익자 부담,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 이익을 본 자가 돈 내라. 이익을 본 자가 돈 낸다. 원인 제공자 돈 낸다. 그래서 뭡니까?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해가지고 어쩌자? 돈 받자. 국가지자체에 있는 돈하고 네가 좀 내면 그 더해가 줬던다? 설치한다. 이렇게 해서 뭘 막자고요? 난개발을 막자.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용어가 나오게 되면 자 개발연서 기반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설치 해갑시다. 곤란. 곤란요? 가능요? 곤란, 곤란. 곤란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합니까? 안 합니까? 강화를 해야 돼요. 둘 중에 뭐가 바뀌는지 잘 보고 다음에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왜? 줄까 봐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왜? 그러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중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중복이 안 됩니다. 더 읽을 게 없어요. 무슨 얘기냐? 더 뒤에 함정 쓸만한 게 없어요. 함정 쓸만한 게. 그렇게 말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행정계획의 지휘에 관한 사항인데 아까 도시관리계획 내용 6개 암기할 겁니까? 했다지 했다지 무슨 할 겁니까? 이미 했다지 했죠? 그 안에 보다 보니까는 계획이 몇 개 나와요? 여러 개 두 개 나오지 두 개 두 개 그 안에 두 개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보면 계획이 총 몇 개 나오냐? 7개 나온다. 7개 맨 위에 있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국가계획. 국가계획 밑에 뭐가 있어요?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예, 네,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광 밑에 도시계획.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도시기본계획. 그 밑에 뭐가 있고? 도시관리계획. 국가계획이란 계획이 이게 현실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요? 국가가 만든다니까 왜 없냐고 만드는데 국가가 만든다고 광역도시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만들어요. 만들어요. 도시계획 있어요? 없어요? 도시계획 봅시다. 그러면 도시계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시계획이라는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지 무엇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더해서 뭐라 한다? 도시계획이라고 한다. 짝이 대전을 가면 대전을 가게 되면 백모 여사가 시험 끝나고 구청 가가지고 혹시 보면 안 되니까 구청 가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일입니까 담당했다 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나 대전광역시 도시 기본계획 보러 왔어요 기본계획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일이 들어오세요 쫙 보여준 거요 어이구 별로 했더니 너무 두꺼운 거예요 이게 너무 많은 거요 좀 보다가 됐다고 내가 이거 빌려갈게요 담당 공무원이 얼굴빛이 달라지면 그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 내가 시민인데 이거 나 빌려간다고 안 된다니까 왜 안 돼요 그 구청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내용인데, 대외적인 내용인데, 우리만 봐야 되는데요. 그래요? 알았어요. 놔두고. 자, 관리계획 보여주세요. 공무원이 뭐라고? 얼굴빛이 달라지면서.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보자고. 뭐라고요? 도시관리계획 보여주세요. 뭐라고요? 자꾸. 아니, 관리계획 보여주라니까, 기본계획 보듯이 나 관리계획 보시니까, 관리계획 보여달라니까. 담당 공무원이 자꾸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게 서로 간에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기본계획 보여주세요. 책을 딱 줬죠? 관리계획 보여주세요. 관리계획 몇 개 있어요? 원주시 기본계획 몇 개 있어요? 그 말은 원주시가 대한민국 몇 개요? 하나지 하나. 원주시 관리계획 보여주세요. 원주시 관리계획 몇 개 있어요? 많은 게 어느 정도 많아요? 예, 네.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수십만 개. 그러니까 담당 부분이 뭐 보여달라고요? 관리계획. 뭐 보여달라고요? 관리계획. 아니 수십만이 뭘 보고 싶냐고 당신.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공원 보여줄까요? 어 그거 보여주세요. 공원도 관리계획입니까? 관리계획이지. 도로도 관리계획. 주거지역 관리계획. 상업지역 관리계획. 이러니까 수십만 개 된다고. 그래서 이 기본계획 관리계획이지만 도시계획은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단지 두 개를 더해서 뭐라 한다? 도시계획을 한다. 시청 가가지고 그러니까 얘처럼 이렇게 좀 씩씩 해야 돼요. 궁금한 거 가서 봐야 돼요. 보여주세요. 왜? 나 원주 시민이니까 보여준다고 빌려갈게요. 그건 안 돼. 이러고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한번 봐야 되는 거고. 항상 얘가 위죠. 위고 아래니까 상하니까. 항상 어째야 된다?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부합을 달리 펴내면 적합해야 된다. 한글로 쓰게 되면 들어맞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의는 상의에게 맞이하는데 하의가 상의에 다르면 어쩌면 달라집니까? 밑은 위에 맞춰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먼저 뭐를 만들고 하위를 수립을 하고 나중에 뭐를 수립하면 상위를 수립하면 내용이 어쩐다? 달라진다. 먼저 뭐를 만들고 상위를 만들고 나중에 하위를 만들면 하위가 상위에 맞추니까 달라질 수가 없지만 먼저 하위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상위에게 만들어 놓으면 상위가 하위를 안 본다고 그러니까 내용이 틀어진다고 그때는 하위가 무효된 것이 아니고 네가 어쩐다? 상위에 맞게끔 바꾸면 된다. 변경하면 된다. 내용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상위가 우선한다. 하위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위는 상위에 맞게끔 변경하면 그만이다. 그 기억하시고 16페이지 3번 1번입니다. 3번 1번 행정적의 법적 지휘 해가지고 자 여기 있는 순서대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은 어디에 맞아야 된다? 국가계획에 맞아야 된다. 내용이 서로 다르면 뭐가 우선한다?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두 번째 기본계획 어디에 맞아야 된다? 광역에 맞아야 된다. 내용이 서로 다르면 광역이 우선한다. 세 번째 3번 도시계획은 도시계획이 뭡니까? 도시계획이 도시계획 그러면 예, 기본계획 관리계획인데 도시계획은 도시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도시를 만드는 꾸미는 계획입니다.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자 하나의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이렇게 할 것이다. 방향 제시하면 관리계획이 할 것이다를 갖다가 한다라고 딱 확정짓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에서 자 지금 기본계획에서 이렇게 우리 이 부분은 보존할 것이다. 이만큼은 개발할 것이고 보존할 것이다. 보존했으면 개발을 했으면 관리계획 뒤따라가가지고 너 여기 뭐 보존하고 싶은데 야 농지가 많잖아 농지 그래 알았어 관리계획 샥 따라가가지고 자 앞으로 이 지역은 농지 보존한다 뭐라고 지정해요? 농림지역이라고 명칭을 딱 지정하면 그때 뭐예요? 보존 확정돼서 확정 개발하면 안 된다고 보존할 것이다 뭐 하고 싶은데 자연경관이 수련하잖니? 그럼 뭐가 해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 여기를 뭐라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이다 확정 개발할 것이다 뭐 할 거라고 개발할 거라고 뭐라고요? 도시지역 뭐 개발하고 싶은데? 아 이때 여기는 상업 위주로 개발하고 싶은데? 그러면 상업지역 공장 위주로 개발하고 싶은데? 공업지역 주택 위주로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의 도시를 갖다 토지를 이용할 때 여기는 보존하고 개발하고 두 개 더해서 뭐라고요? 도시계획 도시계획이 토지를 이용할 때 개발하고 보존하고 정비할 때 얘가 도시계획이 기준입니다. 기준 도시계획이 기준이다. 이런 말이 없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 나오냐? 국토계획법은 전 국토를 에어컨 좀 틀어야 되겠어요. 에어컨 좀 뜨뜻해가지고 자기 딱 좋아해 자기. 그 제일 앞으로 제일 뒤에 계신 분이 그 에어컨 관리자. 다른 사람 손대지 말고. 제일 뒤에서 에어컨 관리하면서 좀 사람들 좀 추워뵌다 그러면 좀 높여줘야 되고. 이게, 보면서 간혹 가다 사람 고개가 이렇게 끄떡끄떡 하면 이건 잘고 있다는 얘기요. 제가 자지 마세요. 말하기 좀 뭐하니까 봐가지고 그럼 에어컨 좀 세게 들어가지고 좀 확 깨줘야 되고.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도시, 국토계획법이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하자고 방향을 딱 제시하면 산업 이쯤이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이 뭐예요? 공장이죠 공장 공장을 만드는 법이요 산업 이쯤이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이 도시에다 대규모 공업적이 좀 필요하다 공업적 그때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공업도시 만들자면 산업단지 무슨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토지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국가나 지자체 결정한다고 무슨 단지? 산업단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라고요? 시험 볼 때 뭐라고? 산업단지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산단 산업단지 그러면 촌티 나요 촌티 전혀 부동산 안 하는 사람이고 산단 그러면 웬만큼 아는 사람이니까 뭐라고? 국가산단 무슨 산단 그런 게 산업단지 줄여가지고 산단 좀 전문가 같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일반인들 모르는 말을 그런 사람 쓰고 싶어 한다니까 그냥 상당 행위허가 나옵니까? 행위허가 나옵니까? 그게 뭐라고? 뭘 뺐다? 개발이란 말을 뺐다고 개발 행위허가 나옵니까? 안 그러고 행위허가 나옵니까?
난 도대체 그 사람이 알면서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자기네 그러긴 싫은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말 한다고? 산다. 무슨 무슨 산다. 뭐라고? 대규모 공업도시 만들자. 근데, 딱 봤을 때, 이 도시에서 공업도시, 여기가, 여기가. 이만큼이 공업도시야 되겠네? 그러면 여기에도 뭐라고? 국가산업단지 지정하자. 공업도시를 만들면 이거는 개발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존한다는 얘기입니까? 개발한다죠. 자, 산업이쯤이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봤을 때, 여기는 뭐 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이라는 법은 이걸 뭐 해야 된다? 보존해야 된다. 이러면 개발해야 돼? 보존해야죠? 국토계획법이 상이에요. 이 산업이쯤이 개발에 관한 법률이 상이에요. 어느 법이 상위법입니까? 예, 국계법이 상위법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 뭐가 있다고? 헌법, 얘가 상위법이고 뭐라고? 법률, 명령, 부령, 조례, 이게 상하입니다. 상하. 그러니까 국토계획법도 여기 있고 이 법도 여기 있고 법끼리는 뭐가 없어요? 상하가 없어요. 상하가. 그러니까 뭘 따져요? 뭐가 우선하냐? 신법, 국법 그 얘기잖아요. 신법 우선한다. 일반법, 특별법, 특별법 우선한다. 그럼 이랬을 때 뭐가 우선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게.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 뭐라고 하는가? 도시계획이 뭐라고?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하는 게 뭐다? 기본이다. 기준이다. 다른 법에서 토지 이용계획을 만들려면 이 기준에 맞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조건 따르라. 그러니까 국토계획 뭐라고? 여기는 보존하라고. 보존하라고 했는데 이 법에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다니까. 얘가 개발하겠다고 얘한테 지정하고 싶으면 국계법 웃고 있다니까. 놀고 있네 그러는 거예요. 너는 백날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 너 들어와서 공장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여기 가라 여기. 이런 데 따는 산업단지 지정하셔도 여기는 지정할 수가 없다. 그래야 국토이용 체계가 쓴다고. 체계가. 위아래가 서야. 그 틀 잡기 위해서 도시계획 뭐라 그러죠? 도시계획이 기준이다.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을 보존할 때 도시계획이 기준. 개발하고 싶으면 어디 가라가지고 개발 목적인 지역에 가라고.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 오늘 수업. 오늘은 여기까지요. 도시계획이 기준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산업단지 지정하고 싶으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이고 다음 주 가게 되면 자. 이 도시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위치가 여기구만, 여기가. 여기는 안 맞다고, 위치가 안 맞다고, 위치가. 여기가 맞다고. 근데 얘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얘가 맞고 있으니까. 얘가 어찌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하소연해야 돼요. 있잖아요. 내가 여기를 개발해야 우리 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이 도시가 발전하는데, 위치가 여기가 맞지, 여기는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뭐라고요? 네가 비켜줘야 된다고, 내가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갖다 자연환경 보호전으로 뭐로 바꿔줘야 된다? 도시 지역이라고 변경을 해줘야 얘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틀을 잡는다. 틀, 국토형 틀. 이렇게 잡아주는데, 좋아. 그러면 자연환경 보호전을 도시 지역으로 변경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그래, 저기 자연환경 일을 안 한다고. 기초에서 해야지, 의견 청취 해야지, 협의 해야지, 심의해야지. 시간이 걸리는데, 많이 걸린다고, 이것은. 어차피 이건 정책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가면 특례 해가지고 그냥 국토계획법에서 국토계획법에서 그냥 산업이쯤이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토지 첨단 산업단지만 지정을 하면 어쩐다 바로 바뀐 걸 보겠다. 이렇게 절차를 갖다 간소화 시켜준다. 근데 그건 예외적인 거고 오늘은 원칙이 원칙. 도시계획이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고 보존할 때 도시계획이 뭐다? 기준이다. 다른 법 토지를 이용 개발 보존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따르라. 그게 행정계획의 G3번입니다. 3번 그게 3번. 다음에 4번은 뭐냐? 4번은 자 도시기본계획이 하나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까? 방향제시입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보면 도시기본계획 내용은 많아요? 작아요? 대답을 해요. 대답을 다 쓰기 전에 많다고 많다고. 기본계획 보게 되면 그 도시 교통에 관한 사항, 그 도시 환경에 관한 사항, 문화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주택에 대해서, 수도에 대해서, 하수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한 장이 아니라고. 몇 장이지? 500회, 600회 나온다 이게. 모든 면에 대한 방향제시니까. 모든 면에 대한 방향제시니까 기본계획 무슨 계획이요? 종합계획, 종합계획. 이런 상태, 이게 원주시 기본계획이요. 원주시장이 원주에 대한 주택 계획을 만듭니다. 주택에 관한 계획. 이것은 종합입니까? 부문별입니까? 하나만 되니까 부문별. 주택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봤더니 여기 뭐가 있어요? 주택에 관한 사항. 그럼 여기 맞추라고.
원주시 교통계획, 교통 여기 있는 여기에 맞춰야 된다고. 기본 계획에 맞춰가지고 이런 계획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문별 계획은 종합 계획인 기본 계획에 맞춘다. 그게 4번이요. 특별시 광역시 특자에 특자대 시정구조가 관할계획에 대해서 다른 범죄나 환경, 교통, 주택, 수도 등등등 부문별 계획을 만들 때는 종합 계획에 어디에 맞아야 된다? 기본 계획에 맞아야 된다. 거기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용어하고 행정계획의 지위에 관한 사항. 행정계획치 간단해요. 1번. 광역과 도시계획은 국가계획에 맞아야 된다. 서로 다르면 국가계획에 우선한다. 2번. 기본계획은 광역에 맞아야 된다. 서로 다르면 광역에 우선한다. 3번. 도시계획이 토지를 이용 개발 보존할 때 기준이다. 4번. 부문별 계획은 종합계획, 기본계획에 맞아야 된다. 거기까지. 잠시 쉬고 계획합시다.